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이 민영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방만한 경영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이 밝힌 내용들입니다. 자, 그동안 KBS에 대해서 이텔레비전의 분리 또는 이텔레비전 매각 또는 민영화 뭐 이런 조치들이 논의되는데 오늘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 발언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고 원론적인 발언이 아니라 KBS ETV에 관련된 이 고도로 계획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동안 KBS의 방만한 경영, KBS가 편파 왜곡 조작 방송한데도 이렇게 KBS ETV와 1텔레비전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에 섞여 있으면서 수신료도 받고 광고도 하는 아주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그래서 KBS가 아주 안주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도, KBS 수신료 분리 징수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자구 노력으로 극복해야 된다. 수신료 제도에 안주하는 바람에 자기 개혁이나, 그리고 공영성, 취지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은 상업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방송을 안 하고, 그리고 공영방송이 바라자면 매각을 할수 있다는 이런 의미는 상업방송 민영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텔레비전이 매각, 민영화를 전제로 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도 KBS의 앞으로 개혁에 대해서는 이 텔레비전을 민영화하고 1 텔레비전과 EBS, 교육방송, 그리고 아리랑 방송을 통폐합하는 방안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KBS가 방만 부실 경영체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방통위원장의 발언. 자, 이 KBS가 현대자동차나 포스코도 아니고 평균 연봉 1억 원이 말이 되느냐, 놀면서도 1억 원씩 받는 게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대적인 KBS의 구조개혁이 지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KBS에 대한 그동안 사장 선임 절차도 좀 지연됐는데, 곧 사장 선임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KBS 사장 선임 문제를 놓고 이 여권 이사들 사이에 서로 이견이 달라가지고 사장 선임을 못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사들 가운데 이권 카르텔이 있더라. KBS 안에 특정인을 사장을 씌우려고. 그래서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사 가운데 특별하게 특정 인과 인결돼가지고 그래서 이사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모으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나는 딴 사람,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게 서서히 수렴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사 한 사람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김종민 변호사가 사퇴를 해버렸는데 자, 그 자리에 지금 이동국 전 월간조선 기자가 보궐 이사로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통위가 새롭게 새 이사를 추천함으로 해서 KBS 이사 수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추천 6명입니다. 그러면 11명이 맞춰졌고 거기에 6대 5가 되니까 과반이 넘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만 가지고도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임시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3일 날 임시 이사회 예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KBS 사장 자리를 놓고 12명이 응모를 했다가 그리고 그중에 최종 3명이 남았다가 그런데 2명이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최재훈 이 부산 방송국 KBS 부산 방송 기자가 결선에 올랐는데 최재훈 기자가 그러면 사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은 박민 전 문화일보 기자입니다. 그래서 13일 날 임시 이사회에서는 박민 기자를 놓고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이 선출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대통령에게 재청하게 되면 재청령에 재가가 떨어지면 바로 KBS 사장이 임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KBS가 그동안 한달 가까이 이 사장 선임 절차를 놓고 뭐 질책거리기도 했는데 안에 내부적으로도 KBS 기자와 PD 협회들이 나서서 또 노동조합이 나서서 빨리 사장을 선임해 달라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사장 선임 문제는 내부의 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KBS 안에 이렇게 사장 자리를 놓고 서로가 줄 서고 뭐 이권 다툼을 하고 카르텔에다 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대충 안에 내부의 목소리에 의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S 이사도 오늘 추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6대 5 구도가 되고 바로 13일 날 금요일 날 KBS의 이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게 되면 바로 KBS는 새로운 사장 체제가 되고 오늘 여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공영 방송 민영화 가능하다 이 발언을 계기로 해서 KBS의 본격적인 지금 개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새로 추천된 KBS 이사는 이동욱 기자, 월간조선 기자이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전문위원에다가 뉴델리 개원 논술고문에다가 자유전선 대표했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도 했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동을 지냈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현재 여권 측의 추천 인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KBS 계획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가닥은 지금 이 텔레비전 민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KBS 구성원들은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이태비 민영화가 되어야만 그놈은 인원이 유지가 되고 고용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수신료만으로 안 되는 광고를 통해서 지금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고 비중이 35에서 40% 비중이 됩니다. 수신료도 지금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앞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면 KBS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KBS가 공영방송을 해서 그래서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가지고 수신료 뭐 분리나 또는 수신료 거부운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는 게 지금 방통위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박민 후보가 단일 추천이 되면 아마 선출될 가능성이 많은데 박민 사장 체제가 되면 KBS는 그야말로 이 개혁 또는 KBS 대수술 그런 모드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동안 편파, 왜곡, 조작, KBS 방송 역사상에 이렇게 수신료, 그리고 KBS ETV가 1980년도에 언론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TBC가 여기 들어왔는데, 이게 대대적인 지금 구도 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KBS뿐만 아니라 방송계 전체에도 판을 새롭게 짜지 않을까. KBS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러면서 KBS가 새로운 완전히 공영체제로 가게 된다면 이 텔레비전의 매각작업, 민영화작업과 더불어서 MBC에 대한 민영화 작업도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MBC도 지금 방송문화진흥회 등이 갖고 있는 지분이 있습니다. 방문진 지분이 70%. 그러니까 이게 MBC도 이게 소유 구조를 보면은 상업방송을 하는 방송과 똑같은데 그런데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방문진을 비롯해서 이런 공적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방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적기관에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하게 되면 KBS의 여러 가지 자회사와 방송사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갖고 매각하면 저단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KBS, MBC를 살려는 사람 사게 되면 시장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상장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MBC 민영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MBC도 지금까지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을 할 수 있던 것은 자, 이렇게 공영 방송 아래서 고용이 안정이 되고 사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임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마다 이렇게 사장이 바뀌니까 그래서 노조가 압박을 하게 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장을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KBS와 MBC 공영방송에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주인처럼 행세해왔습니다. 자, 이걸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주인을 찾아주면 자 이렇게 지금처럼 한가하게 2년 방송, 정파 방송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시장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KBS와 MBC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MBC는 지금 이 사장이 그대로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체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권태선 이사장이 방문진 말하자면은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 관리 감독도 안 하고 그리고 편파 왜곡 조장을 하고 있었고 사장을 뽑을 때도 부적격 인사를 뽑았다고 했는데 그게 권태선 이사가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인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항고를 했는데 KBS 제3노조가 법원에다가 권태선 이사를 해임시켜달라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MBC가 개혁될 수 있다. 계속해서 노조가 장악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를 그렇게 법원에서 인용해 준 것도 그 책임이 권태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사 전체에 있다 하니까 그러면 이사 전체를 해임하든지 해야지 왜 권태선이 그중에 이사장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면죄부를 주나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원에서도 한쪽에 기울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KBS와 MBC 같은 그쪽 진영의 대표 방송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쨌든 MBC마저 지금 이렇게 개혁이 된다면 방송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고 지금 있는 구도가 크게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큰 흐름은 민영화, 그리고 공영, 그리고 객관, 공정 방송이 아닐까. 그 가운데 우선 제1타자로 KBS가 가장 빠른 걸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